KBS 아이의 데뷔 10주년. 와. 잡다봉이야? 왜 이렇게 생겼어? 요런 대화에는 내가 못 낀다. 아니, 따봉이라고. 쌍따봉? 너무 오해하신 거 아니에요? 아니, 쌍자가 들어갔어. 너무 갇혀 있어. 차고. 말이 맞네. 좋지. 이 어른이 이 수저 들지도 않았는데 뭐 벌써 들고 있어? 이거 잡으셔가지고 잡기 전에 네가 먼저 이거 들었잖아. 블루 네가 블루 내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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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내리나 어? 들었어. 일단 뭐 금강산도 식후경 아이가 어? 밥 먹어 일단.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먹고 이거. 누구 돌아가신다. 육개장 이거. 아버지! 내를 보내는 거야? 아버지! 어떡해. 이런 텐션 좋아. 어, 이거는 내 칭찬해. 오. 뭐하는 거야? 응, 나 아직 먼저 못 먹었대. 왜? 뭐하노? 언니 나 아직 저한테 도와주세요. 아닙니다. 졸마? 아닙니다. 어른이 먼저 입에 들어가고 나서 그냥 내 아래 것들이 먹는 거지. 침튀겠어. 침튀는데 조심해 조심해. 졸마? 김이한 거죠 뭐. 아 김이상궁이야. 김이상궁. 아 몰랐지. 야 미안하다 내 소리 질렀네. 아, 미안하다. 어 맛있네. 물어. 어 물어. 잘 먹겠습니다. 맛있다 물어. 아 맛있다. 너무 맛있지. 야 누구다 알아? 쟤 누군데요? 내가 그 저 아무리 그 나이 먹고 그 꼰대라도 내가 누구들은 안다. 근데 누구들은 내 TV에서 본 기억이 나. 어른이 얘기하면. 죄송합니다. 어른을 좀 보고. 너희들 안다고 지금 얘기했잖아. 아, 내가 진짜요? 그래 너희들 그 아이가 비싼 거 아이가 EXIT 여러분 아 정말 그 약간 그 소방차 느낌도 있고 비싼 거 아니까 EXID 엑시드 EXID 어르신들한테 우리가 말할 때 그래요. 엑시드입니다. EXID 엑시드 우리는 EXID 야 티야 내는 누구들 알지만서도 내 같은 그 꼰대들은 모를 수도 있으니까 정식으로 그 한 명씩 그 저 뭐 인사해라. 네 안녕하세요 EXID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EXID 동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육개장을 먹다가 EXID의 혜린입니다. 너 설마셨어? 네 안녕하세요 EXID 한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EXID 소주입니다. 반갑습니다. 아버지 우리한테 인사시켜 놓으려고 이제 인사시켜 놓으시고 드시려고 이거 내가 계속 얘기하다 보니까 잘 못 먹어. 일단 인사시켜 놓고 네. 이거 하나 먹었다 내가. 제가 어떻게 하나 싸드릴까요? 아 됐어 됐어. 아 제가 하나 싸드릴게요. 아니야 우리 아버지가 너무 못 드시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맛있게 싸드릴게요 아버지. 맛있는 거. 아니 네 먹던 젓가락으로 그 먹는 거. 아버지 침 다 튀겼어요. 괜찮아요. 아 그래? 네 마늘도 많이 드시고 언니 많이? 마늘 엄청 좋아하세요. 아 진짜? 그러니까 마늘 많이 좋아하신대 혜린아. 그러니까 많이 좋아하긴 하지만 저도 한 번에 세네 개씩은 우리가 코로나 시대에는 마늘을 많이 먹어야지 건강해져. 엄청 많이 먹어야 돼. 그래야지 사람이 면역이 엄청나게 많아져가지고 건강해져요 아버지. 그래서 마늘을 하나 더 추가해줘. 야 개그우먼이가? 아 그 대신에 무도 추가해줄게요. 이거는 뭐 그 한입만인데? 벌칙 아니지? 아니야.
아버지 건강하세요. 그래 우리 혜린이 그래. 건강하세요. 아니만. 우와. 아버지. 맞아. 저희 회사에 왜 오셨어요? 아 우리가 회사에 온 게 아니야. 사람들이 지금 놀라겠네. 그 꼰대이 돈 많이 벌었나 보다. 어? 그 집이 뭐 좋아졌네 하고 오해할 수도 있는데. 회사 이거 뭐고 이름이? 소니. 소니? 소니. 그럼 오늘 너희들 소니? 제작비로 소니. 저 우리 대리님이신가? 저 담당 대리님이신가? EXID? 네. 팀장님. 아, 감이 좋으시네. 혼자 빵 터지네 지금. 사회생활 잘하셔. 어. 아유 맘대. 너희들 그 왜 아헤르디? 응? 이게 와 중간에 앉잖아 잘 보이게. 저 가생에 앉지 좀. 야 이거 찾아온 이유가 있지 내가. 어? 너희 회사에 일단은 쪽수가 너무 많아. 쪽수라는 말 진짜 오랜만에 들어. 너희들이 이번에 10주년 그죠? 네. 데뷔 10주년. 니고 내 얘기가 되는 이유가 이런 거 없고. 기간이 어딨어? 데뷔 10주년 기념으로 뭐 활동을 한다 해갖고 내가 직접 축하해주러 온 거 아이가. 축하한다. EXID 데뷔 10주년. 와. 아니 요즘 같은 세상에 1년 버티기도 힘든데 어떻게 10년을 한결같이 어? 너희들 위치를 딱 뭐야? 쌍따봉이야? 아니 왜 이렇게 생겼어? 쌍따봉 요런 대화에는 내가 못 낀다. 내가 낄 수가 없어. 끼는 것도 싫어하고 내가 꼰대지만서도 요런 유의 어떤 그런 계획이나 아니 따봉이라고 쌍따봉! 너무 오해하신 거 아니에요? 아니 쌍자가 들어갔어. 약간 욕하는 거 같아서 내가 얘기하는 거지. 뭐 다른 뜻은 없어. 너무 갇혀있어. 라이 맞네. 얘도 해줬지. 저 10년 동안 활동하면서 뭐 싸우길 많이 싸웠나? 너 많이 싸웠죠. 많이 싸웠죠. 아 그래? 네. 역시 솔직하네. 아 근데 생각보다 막 뭐지? 안 싸우고 친한 사람들 없지 않아요? 당연하지. 싸우면서 친해지는 거지. 네, 그럼요. 그런 게 없었으면 내가 볼 때는 10년까지 이렇게 올 수가 없지. 정화야. 네? 네 뭐 여기서 한마디라도 하면 지금 분다 누가 뭐 협박했어. 어? 다 일심동체여서 내가 굳이 말하지 않아도 내 마음을 너무 다 대변해주고 있다. 이런 사자성어 좋아. 이런 거 쓰는 거 좋아. 야 근데 누구들은 거야? 10년 전이랑 뭐 변한 게 거의 없네. 병원 댕기나? 아니 피부과 네, 관리 받아야지. 피부과 관리 받아야지. 아니 원래 조금 안 나왔다가 최근에 조금 처진 것 같아가지고. 몰랐어? 아 그래? 아니었어. 요즘 좋은 게 많이 나왔더라고. 아버지 어떻게 제가 추천 좀 해드릴까요? 난 뭐 처질 대로 처지가 뭐. 아니 근데 아버지가 너무 잘 생기셨어요. 맞아. 내가? 깜짝 놀랐지. 진짜. 아니 근데 너무 잘생기셨다. 지는은 뭐 못생겼어. 이제 결전의 순간이 다가왔다. 뭐야 뭔데? 10년 만에 뭉침. 아 10년 뭉친 게 아니야. 뇌가 뭉쳤어 지금. 뇌가 뭉쳤어. 아 정말 이런 거 화가 이런 거 좋아하는구나. 굉장히 좋아요. 자 데뷔 10주년으로 어? 그 저 3년 만에. 자 데뷔 10주년을 기념하여 3년 만에 뭉친 우리 EXID의 신곡 기대된다 이거 지금. 어? 제목 뭐가 제목이? 불이 나! 불이 나! 빨려! 불이 난다고? 네! 불이 나! 어, 진짜요? 네! 오! 뜻이 있을까요? 불이 나! 자! 불이 나! 저희 작곡가님이 여기 계세요. 오! 이가 작곡했나? 네! 아, 저희의 모든 곡은! 어 진짜? 야, 니 그 저 전창기 들어오겠다. 제일 부자예요, 제일 부자. 그건 먹고, 그 불이 나는 먹고. 우리 진짜 매운 사람들인데 너는 우리 맛보면 이를 불란다. 우린 매워! 네. 우리는 고추가 없네? 매워! 매워! 매운 사람이야! 우리는 매운 사람들이다!
가사는 뭐 들려놓죠. 뭐 내용이 확사됐나. 얼마 꽂히는 건가? 맞아, 노래방에서 많이 부르면 많이 꽂힌대요. 노래방에서 많이 불러주세요. 불러줄 수 있나? 살짝? 살짝? 해주세요. 살짝? 해주세요. 그럼요. 살짝 불러줄 수 있나? 어떻게 뭐 좀 이빨에 불 안 났지 지금? 확인해라. 이빨에 불 났나 확인하고. 괜찮아요? 불 괜찮아요? 여기 슬슬 또 괜찮아요? 여기도 오케이요. 근데 지금 저희 처음 불러봐요. 진짜로? 네. 아, 오늘이 첫 방송. EXID의 첫 활동. 네네. 첫 방송. 10주년 기념 3년 만에 다시 뭉친 EXID의 네. 첫 스케줄. 네, 기념비적인 날이에요. 보자꽃 내일이야? 내가 미안하네. 좋아하시네요. 아, 그래. 난 너무 영광이지. 저희도 좋아요. 야, 고맙다, 진짜. 그래. 1, 2, 3, 4, 5, 6. 부르나, 부르나.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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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 파이어, 파이어. Oh, let me make it, 따, 따. 부르나, 부르나.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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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 파이어, 파이어. 부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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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르나. 와. 아니, 별거 아니거든, 지금. 막 꽂히네. 신나네. 그쵸. 다행이다. 뿌리나 뿌리나 차차차차. 해봐. 뿌리나 뿌리나 차차차차차. 파이어 파이어. Let me make it hot. 차차. 뿌리나 뿌리나 차차차차. 뿌리나 뿌리나 차차차차. 오. 뿌리나 뿌리나 차차차차. 파이어 파이어. 차차차차. 야, 좋아. 딱 진짜. 이게 노래가 뜰 노래는 한번 딱 들었을 때 바로 이게 재생이 가능하거든. 맞아. 이 본드가 재생이 가능하잖아. 그리고 또 느낌이 좋은 게 뭐냐면은 가사 중에 불이나 하고 차차가 나오지. 차 아니고 다. 아니 그러니까 타타 나오고 파이어 파이어 하고 차차 나오잖아. 아니. Oh, let me make it hot. 아, 죄송합니다. 못 들렸어. 차차가 안 왔어? 나 때문이야. 너가 차차라고 했어? 맞아요. 그래? 차차. 얘도 그걸 몰라. 하기도 하고. 그래, 차차. 네. 다 탄다고. 다 탄다. 아, 근데 이거를 노래를 음방에 안 나간다고? 아, 음방. 활동을 안 한다고? 네, 저희가 체력이 좀 많이 좀 떨어져가지고 아, 음반 부분에 저희가 포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 사실 음반을 하게 되면 막 새벽 막 5시에 나가서 막 8시에 노래하면서 춤을 추고 이제 리허설을 계속 쭉 진행을 한단 말이에요. 그걸 지금 저희가 하기에 너무 겁이 나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 이번 앨범은 우리가 10주년을 이제 기념해서 우리 팬분들께 꼭 돌아오겠다고 약속했던 그 부분에 대해서 지키자. 약속을 지키는 거죠. 야, 누구도 근데 20대 아이가? 아니에요. 여기 빼고 다 30. 아, 그래? 벌써? 벌써. 야, 시간이 너무 빨라요. 그러네. 10년이 지났으니까. 내 개인적인 바람은 내가 개인적으로도 너희들 팬이라서 하는 얘긴데 20주년 때도 꼭 본디 채널에 나와도 그때도 이제 새 음반 들고 나올 거 아니야. 신곡 들고 나올 거 아이가. 20주년에도 꼭 나오는 걸로 약속. 오케이. 알았지? 그때까지 채널이 있어요? 살아계세요!